최근 납북자 가족 단체가 강원 고성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집회를 신고한 데 대해 주민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전단 살포로 생존권과 경제적 피해가 날 경우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비대위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원초적이고 몰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납북자 가족 단체 국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.